인류 최악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핵무기. 핵무기가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산 두 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뉴턴 이후에 최고의 우주과학자라 불린 아인슈타인과 양자물리학 연구로 현대 이론물리학 발전에 이바지한 오펜하이머입니다. 원자폭탄 제작 실현 가능성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먼저 알린 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이 강력한 핵무기로 전세를 역전시키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죠. 난 제안만 했을 뿐. 직접 원자폭탄을 만든 건 오펜하이머 당신이잖아. 아니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신이 말만 꺼내지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 오펜하이머는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원자폭탄을 제작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 텐맨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인류에게 크나큰 충격과 공포를 남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우라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반응도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비통하다.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지만 희망의 순간이기도 하다. 평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가능성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일로 아인슈타인은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 것은 물론 원자폭탄 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위기를 호소하며 과거의 잘못을 지워나갔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대중에게 더 많이 기억되며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후대에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펜하이머의 과학자로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핵 개발과 관련된 유명 물리학자들 대부분이 노벨상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핵무기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오펜하이머는 수상자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들? 내가 그렇게 만만해?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오펜하이머. 두 과학자의 운명이 마치 빛과 그림자 같군요.